안녕하세요. 소다맘 야생아입니다. 아, 제가 오늘 아침에 아침 출근길이 굉장히 설레이면서 왔답니다. 왜냐고요? 제가 이 지난주 토요일 날 이 꽃들을 보고 오늘 수요일 4일 만에 1, 월, 화, 수 4일 만이죠? 4일 만에 이 꽃들을 만나게 되었답니다. 3일 동안 2박 3일 여행을 좀 다녀왔거든요. 그래서 이 꽃들이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곳에 있었지, 몸은 그곳에 여행길에 있었지만 마음은 이 꽃들이 너무 궁금했답니다. 근데 제가 오니까 아스타가 이렇게 활짝 폈어요. 제가 가기 전에는 얘네들이 이렇게 활짝 안 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활짝 폈답니다. 이 보라색이랑 흰색, 이거는 올해 심은 아이들이고요. 이거는 원래 작년에 삽목한 아이가 벌써 이렇게 만개를 했답니다. 아직 피는 건 덜 피긴 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많이 피었어요. 얘는 진짜 잎이 여름에 굉장히 힘들어 했는데 여기 이렇게 갈색으로 많이 이렇게 변색이 되어 있잖아요. 말랐잖아요. 근데 이 꽃은 정말 탐스럽게 피어졌답니다. 꽃송이도 한번 보세요. 꽃송이도 이렇게 크고 여기 앞에 있는 요것도 그냥 요거는 이제 올해 심은 아이들이에요. 요것도. 근데 정말 아스타 너무 예쁘지 않나요? 이렇게 건강하게 꽃을 피워줘서 너무 행복하답니다. 이쪽에 있는 아스타도 이제 월동하고 깨어난 아스타잖아요. 요것도 점점 꽃볼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말 요게 올해 꽃이나 피워줄까 했는데 하나씩 피기 시작하더니 이렇게 되어 있고, 우와, 자주색 진분의 와인색이에요. 완전히 와인색이거든요. 요것도 잎은 형편이 없어요. 근데 점점 얘네들이 회복되어지는 것 같아요. 점점 푸른색이 더 많아지는데 꽃은 보세요. 꽃은 여전히 예쁘게, 정말 저희 꽃바 아스타의 향연이랍니다. 정말 너무 보고 싶었어요, 꽃들이. 근데 이렇게 제 마음을 알아주는 듯이 나름 이렇게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예쁘게 꽃을 잘 피워주고 있습니다. 정말 예쁘죠? 보라색, 와인색. 저 이거 와인색이 그렇게 흔치가 않더라고요. 저희 꽃밭에서는 다른 분들 어떤지 모르는데 저는 이게 하얀색밖에 없었는데 이렇게 보라색도 있죠? 와인색도 있죠? 정말 예쁘죠? 어머나, 이게 이거 국화꽃 맞네요. 얘가 이제 이렇게 꽃볼이 이렇게 피기 시작하고 있어요. 이렇게. 정말 저는 이게 그냥 풀일까? 그냥 쓰길까? 그러면서 그냥 해놨는데 얘가 국화가 맞았어요. 정말 요거 피면 엄청 예쁠 것 같아요. 당국화도 여전히 예쁘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꽃을 예쁘게 잘 피워주고 있습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이 꽃을 볼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답니다. 얘네들도 그새 많이 피었네요. 이렇게 토요일날 제가 봤을 때 이렇게 많이 피지 않았었거든요. 꽃볼이 그냥 필듯 말듯 했는데 이렇게 피었어요. 여기도 이제 피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조금 연한 핑크인 것 같아요. 요 색깔 조금 다르죠. 이렇게 이건 핑크색. 요 극할들도 계속 꽃을 피워주고 있습니다. 요게 새로 피는 아이고, 요거는 지는 아이인가 봐요. 지면서 더 진한 색을 띠면서 이렇게 지고 있네요. 제가 가기 전에 발렌타인 자스민을 이렇게 삽목해서 뿌리 내린 아이를 이렇게 화분에 심어 놓고 갔거든요. 그래서 요 아이들이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혹시라도 목말라서 말라버렸을까봐. 근데 이제 요 그늘에 놓고 아마 일요일날 저희 출발할 때 보니까 비가 조금 왔거든요. 아마 여쪽에도 왔을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싱싱하게 잘 있네요. 요거는 그거 뭐지?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요 아이들 이렇게 심어 놓고 가서 이거 란타나 이것도 말랐으면 어쩌지 걱정을 했거든요. 근데 잘 있습니다. 여기 삽목해 놓은 국화도
올해 이제 꽃이 피겠네요. 이것도 요거 엄청 얼굴도 크고 예쁜 국화거든요. 작년에도 제가 삽목을 해서 했는데 너무 늦게 해가지고 올해 월동을 못했는데 요 아이는 모르겠어요. 올해 좀 일찍 갖다 이렇게 심어놨는데 지금 꽃불이 잡혔어요. 이것도 얼굴이 큰 정말 예쁜 새. 꽃이 피면 정말 꼭 보여드리고 싶은 국화. 흔한 국화이겠지만 저에게는 아주 예쁜 국화. 요거 이렇게 꽃불이 잡혔네요. 장미도 예쁘게 계속 꽃을 피워주고 비누풀 꽃도 꽃을 계속 보여주고요. 이거 보세요. 플록스. 프룩스도 아니라 얘는 플록스. 요거는 리틀 로라라는 플록스예요. 꽃이 이렇게 제가 지난번에 꽃 진 거 또 싹둑 잘라줬더니 꽃이 이렇게 많이 폈어요. 정말 예쁘죠? 요 색깔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흰색은 흰색은 아직 새순이 올라와가지고 요거는 아직 꽃볼은 없네요. 같은 후룩스래도 얘는 이제 색깔 얘는 또 이름이 다른 애거든요. 얘는 아직 꽃볼이 없고 이제 운남 국화는 일찍부터 얘가 꽃이 피기 시작해가지고 조금 이제 많이 지고 있어요. 어머 요거. 요거는 연한 핑크색으로 이렇게 띄고 있네요. 얘를 한번 이렇게 또 꽃이 피고 나면 한번 또 싹둑 잘라줘도 꽃이 또 올라올 것도 같은데 한번 실험 삼아 잘라줘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요런 거 지는 아이들을 계속 잘라주면 꽃볼이 계속 보이는데 이런 걸 잘라주면 좋은데 시간 되는 대로 한번 잘라줘 봐야 되겠어요. 정말 엄청 커졌어요. 왜 이렇게 많이 크지? 점점 커지고 여기 진짜 아니, 내년이면 여기 운남 국화밭이 되지 않을까. 요거는 애기 용담이에요. 아 진짜 얘도 꽃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거는 애기 용담이고 요거는 분홍색 용담초인데 얘 월동하네요. 근데 지금 촉은 나무는 세 개가 이렇게 꽃이 이제 조만간 꽃은 피겠네요. 한 세 송이 정도 이렇게 꽃볼이 잡혀 있는데 이제 조만간 이제 꽃을 볼 듯합니다. 아 너무 예쁘다. 애기 하죠. 엄청 쬐끄매요 얘는. 진짜 그래서 애기 용담이랍니다. 정말 사랑스러운 핑크색 안개꽃. 점점 몸집을 키워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자리에 유럽 봄맞이가 있던 자리인데 와, 내년에 뭐 여기 뒤죽박죽 날 수도 있고 원래 있던 아이들 자리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갖다 심고 했더니 근데 여기 이제 안개꽃, 핑크색 안개꽃이 이렇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여기 얼마 전에 아스타 심은 거잖아요. 요 아이들도 꽃볼이 처음에는 되게 조그맣어요. 진짜 너무 조그매가지고 얘가 힘들어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꽃볼이 점점 커지네요. 저쪽에 하얀색 앞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 아이들처럼 이렇게 꽃볼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와 이쁘다. 진짜 이쁘다. 얘도 핑크색인데 얘는 나무가 거의 죽었는데 끝부분 살아있는 애들만 이렇게 놔뒀는데 거기에 꽃이 피네요. 진짜 아스타는 우리가 봤을 때 그냥 죽은 것 같다 하지만 갖다 꽂아놓으면 이렇게 꽃은 자기 계절에 꽃은 이렇게 피어주네요. 너무 신기하게도. 아스타 진짜 너무 예쁘답니다. 요거는 무슨 꽃이 필까요? 얘도 이제 얘가 저기 뭐지? 국화가 아닌 다른 것 같기도 하고 일단 꽃이 펴봐야 알 것 같아요. 요 아이들이 지금 화분에 있는 아이들이잖아요. 제가 왔더니 애들이 목이 말라서 이렇게 이거 생각을 못했어요. 이걸 땅에다 묻어주고 갔으면 얘네들이 이렇게 목말라 하지 않았을 텐데 세상에 목이 말라가지고 다 말랐어요. 이 아이들은 싹 이제 꽃이 얘는 이제 지는 상태이고 얘는 꽃을 다 잘라줘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보세요. 이거는
아, 이것도 아스타. 제가 여기다 삽목해놓은 애가 이렇게, 이거 올해, 요거는 올해 삽목한 거예요. 삽목했는데, 이렇게 꽃이 폈네요, 여기서. 얘는 키는 크지 않고 작게 해서 이렇게 꽃이 피고 있습니다. 아우, 예쁘다. 여기 이제 빨간 구절초 쑥부쟁이 이제 꽃이 필것 같아요. 얘네들도 다, 몽울이 이렇게 잡혔어요. 다, 이렇게. 하고, 여기 삽목한 애들도 같이 똑같이 자라가지고, 조만간 이제 꽃을 보여줄 듯 합니다. 다 꽃볼이 잡혔어요. 정말 빨간, 구절초 진짜 궁금해요. 꽃이. 너무 궁금해요. 아유, 사계국화. 미니미니한 사계국화. 얘도 너무 예쁘죠? 얘도 여름 되게 힘들어 하면서 그래도 자리를 이쪽으로 옮겨주고 했는데 그래도 잘 살아서 이렇게 또 꽃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노란공이거든요. 이거 노란공이. 얘를 지금 화분에다가 이제 옮겨줘야 될 텐데 항아리 분에다 옮겨줘야 될지 얘가 이렇게 넝쿨 식물이라서 이렇게 퍼져 있잖아요. 이렇게. 얘를 지금 어떻게 심어줄까? 이게 또 고민이랍니다. 이 노란공이도, 노지에서 월동이 안 돼가지고 얘도 화분에 심어야 되는데 얘를 어떻게 심어줘야 되는지 지금 고민 중이랍니다. 납작한 화분에 이렇게 다 펼쳐서 심어줄까? 아니면, 요 화분을 제가 준비는 했어요. 요 항아리 화분. 멸치랑 콩이랑 님이 이렇게 항아리 분에다 심으는 게 너무 예뻐가지고 저도 이렇게 항아리 분은 준비는 했는데 어떻게 심을까? 볼 때마다 예, 숙제예요, 숙제. 큰 숙제가 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노란공이 요꽃 하나 피어 있네요. 꽃 진짜 너무 예뻐요. 너무 사랑스러운 노란공이 진짜 요거를 죽이지 말고 잘 키워야 될 텐데 얘 진짜 다 말라서 죽어갔던 아이를 이렇게 살려가지고 이렇게 요 땅에서 이렇게 자랐는데 요걸 또 옮겨주어야 돼요. 어떻게 심는 게 예쁠지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제가 참고해서 이 아이를 좀 심을 수 있게 아셨죠? 영상 보시고 이 아이는 어떻게 심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하라고 그렇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얘 보세요, 이거 얘는 시계와 자금성인데 씨가 이렇게 많이 맺혔어요. 얘 진짜 장난 아니에요. 여기저기 진짜 엄청 퍼뜨리고 있답니다. 이렇게 씨가 많이 맺혔어요. 얘는 씨를 받기가 엄청 힘들답니다. 줄기를 잘라서 아마 그렇게 해서 받으면 모를까 그냥 하나하나 받기는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지가 알아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잎이 벌어져요. 이렇게 씨가 이렇게. 와, 이제 구절초 요런 아이들, 노란색 요런 아이들이 이제 피기 시작합니다. 심어놓은 아이들. 몸은 쬐끄맣지만 자기 계절이 왔다고 다 이렇게 꽃이 피고 있습니다. 이것도 노란 국화인 것 같아요. 그냥 주는 대로 갖다 심어놓은 거라서 제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심었는데 꽃을 핀거 보니까 얘는 구절초? 얘는 국화인 것 같아요. 막, 여기도 구절초, 여기는 국화. 난리가 났어요, 정말. 얘가 꽁의비름이거든요. 얘가 저기 화분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그 뿌리 그 줄기에서 여기 목 요런 부분에서 계속 얘가 말라서 계속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어서 얘는 노지 올때짱잘 되는 애잖아요. 이거는 얼어 죽지도 않아요. 얘는 그래서 그냥 땅에다 심었어요. 땅에다 심어서. 그냥 여기서 월동할 수 있도록. 얘는 입장이 그냥 떨어져도, 얘는 다육이처럼 입장이 하나 여기 떨어져도 얘는 그냥 뿌리를 내리고, 아주 진짜 잘 사는 애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 꽃 피고 나면, 진짜 요 잎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생기면, 여기 보면, 요런 식으로 계속 새순이 나와요. 이게 이제 다육이 같아요. 다육이처럼 이렇게 꽂아 놓으면, 계속 얘는 성장을 한답니다. 이렇게 뿌리를 내리고 잘 살아요. 얘 꽁의비름 진짜 꽃 예쁘잖아요. 그래서 얘 꽃밭을 여기다 만들어줬어요. 여기다 꽃밭을 여기다 만들어줬다면 얘 꽃피면 진짜 환상적이에요. 너무 예쁘잖아요.
제가 며칠 동안 자리를 비워도 이 꽃들은 여전히 예쁘게 자기 역할을 잘 하고 있었어요. 이제 씨를 받아야 될 텐데 제가 지난번에도 따보니까 꽃씨가 아직 안 이렇게 정상적으로 맺혀 있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찬바람이 나기 시작했으니까 이제 꽃씨가 맺지 않을까요? 여기 보면 꽃씨가 이렇게 맺히긴 했는데 이렇게 푸셔보면 끝에 뿌리 쪽에 이렇게 씨앗이 맺혀 있어야 되는데 얘네들이 비가 많이 와서 그런지 씨앗이 없어요. 씨앗이 이렇게 없어요. 그래서 진짜 씨앗 받아달라고 하시는 분들은 많은데 저도 씨앗 이렇게 하고 싶 이렇게 받아놓고 싶은데 아직 많이 없어요. 아우 예뻐. 얘는 수부쟁일까요? 진짜 구절초일까요? 진짜 너무 예쁘다. 너 어떻게 하면 좋아? 이렇게 어쩜 이렇게 이쁘지? 메리골드는 진짜 얘는 이제 씨앗이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씨앗을 먹고 있답니다. 이거 메리골드. 그리고 이거 겹봉숭아도 이제 씨앗이 하나씩 맺히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씨앗을 받고 있답니다. 어우 예뻐. 어우 얘는 어쩜 이렇게 크지? 우와 진짜 대박입니다. 대박. 한 가지가 이렇게 꽃이 난리가 났어요. 와, 너 너무 예쁘다. 이거 보세요. 카네이션. 올해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받은 카네이션 여기 땅에다 심어놨더니 이렇게 또 꽃이, 얘도 힘없이 꽃을 보여주더라고요. 아우 예뻐. 얘도 카네이션도 월동이 된답니다. 장미 봉숭아도 이제 하나씩 꽃이 지면서 이제 씨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어요. 씨앗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답니다. 진짜 아 요 장미봉숭아 요거 씨앗 받아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 화성인가 거기 가서 꽃집을 갔는데요, 이 장미봉숭아가 나무 이 한 나무가 가지 이게 한 개 나무가 가격이 꽤 비싸더라고요. 정말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진짜 씨앗 잘 받아서 요거 갖고 싶어 하시는 분들한테 정말 나눔을 해드려야 되겠어요. 오늘 이렇게 제가 며칠 만에 4일 만에 와서 우리 꽃들을 보면서 또 영상에 담아봤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Providence. 버베나. 너무 사랑스러운 버베나. 여기는 민들레가 이렇게 또 자리하고 있네요.